이건 제가 7월 30일 날 씨앗 뿌렸죠. 씨앗 뿌리는데 제가 한세번 정도 솎아 먹었어요. 솎아 먹고 지금 상추 상태는 이렇습니다. 텃밭 하신 분들 혹시 뭐 상추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? 지금쯤 상추 드시고 싶은 분들은 혹시 내년에 텃밭 하실 분들은 한 8월 1일이나 이쯤 씨앗을 뿌리면 제 상추 씨앗 뿌리는 방법 올려놨거든요. 그러면 제처럼 지금쯤 상추 씨앗 수확을 많이 합니다. 얼마 전에도 상추 제가 금요일쯤에도 상추 이불 좀 많이 뜯었거든요. 뜯었는데 지금도 지금 상추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. 태풍 온다 해가지고 제가 오늘도 상추도 조금 더 뜯으려고 합니다. 상추는 제가 농약 소독은 일절 안 합니다. 일절 안 해도 지금 잘 크고 있네요. 상추 옆에 텃밭 많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. 상추 옆에 제가 부추도 있고요. 벌레는 조금씩 먹는 것 같아요. 소독을 전혀 안 하니까. 그래도 벌레도 먹고 저도 먹고 이렇게 날아오면 됩니다. 텃밭을 또 이제 여기는 벌레 많이 먹었네요. 벌레 묶고 해도 괜찮습니다. 농장보다는 낫겠죠. 그 당시에 이제 씨앗을 두 가지 뿌렸어요. 요거 뿌렸고요. 요거 좀 익혀야 되겠죠. 요 옆으로 가면은 옆에 아마 저것도 뿌렸어요. 그건 또 다른 거죠. 좀 다르죠. 잎이. 오늘 제가 금요일에 한번 뜯었는데, 저번 주 금요일에 오늘도 수확을 하네요. 요것만 해도 아침 반찬이 될것 같아요. 이때는 금요일에 여기 좀 많이 뜯었어요. 하면서 풀 조금 뽑으면 되고. 혹시 상추 좋아하신 분들은 저처럼 한 7월 30일이 저 뿌리는데, 그죠? 한 8월 1일쯤 뿌리시면 한달 정도 하면 충분히 수확을 할수 있습니다. 한 25일만에 중간중간에 그 솎아 먹으면 되고, 빡빡하게 뿌리시면 됩니다. 저는 또 10월 달또 상추를 또 뿌립니다. 그러면 11월 달에 수확하고요. 겨울에 영하 15도 내려가도 울동을 합니다. 제가 산에 갈비라든지 지비를 덮어주고요. 그러면 내년 3월 한 10일쯤 되면 수확을 합니다.